저희가 오늘 고공농성 16일째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교섭 아니라고 가지고 온 게 KTX 새마을은 여태까지 같이 싸웠던 사업장이거든요. 근데 새마을은 직접 고용, KTX는 간접 고용이라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이건 저희를 분열시키는 그런 안밖에 되지 않고요. 어차피 저희가 받지 않을 아니라는 걸 알고 그냥 던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16일째 사람이 저 위에서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안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집에 너무 가고 싶습니다. 저희가 벌써 다섯 번째 맞는 명절이거든요.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가족들이랑 오손도손 얘기하고 싶습니다. 올해는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추석 전에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고공농성에 들어갔는데 그런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석도 반납하고 그 이후까지 반납하더라도 철도공사가 성실한 교섭에 나올 때까지 이 농성을 품지 않을 생각입니다.